다음엔 우리 촉시 퍼포먼스로 캘리그라피 정기숙 선생님의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이 화선지를 좀 들어드릴 좀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화선지에 올 그 캘리그라피의 축시는 센터와 소녀요 영원여라 은하수의 강처럼 아마 그거를 제가 부탁을 했는데 아마 써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기숙 작가님은 캘리그라피 그 협회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도 퍼포먼스가 있었고 굉장히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화선지를 잡아주실 한국여성 캘리그 작가 협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캘리그라피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은야 정기숙입니다. 센터와 소녀의 오늘 송년회를 제가 축하하는 드리는 그런 마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지 좀 더 같이 또 같이 있게 놀 수 있을까 했을 때 생각이 나서 제가 퍼포먼스로 이 시간을 좀 더 알차게 좀 했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글씨를 쓸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그래도 회장님이 원하시는 문구로 제가 써으로써 좀 더 우리 센터가 좀 단합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마음이 좀 더 많이 담겨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2024년 청룡회 값진 년을 맞이해서 우리 센터와 소녀의 모든 회원님들이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더 크게 빛나는 그러한 활동으로서 센터와 소녀를 더 빛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혹시나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도요, 그러려니 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베토벤의 영웅 심포니 부탁드립니다. 책임한 선생님. 책임한 선생님. 베토벤의 영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게 퍼포먼스 할 때는 주로 우리 한글 저기 그 가사 가요로 하는데 우리 앞에 이미란 무용가 선생님께서 너무 멋지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퍼포먼스 할 때 춤 사이를 얻다가는 영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춤 사이 없이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뮤직을 여기가 베토벤 하우스라서 베토벤의 그 월각인가요? 그게 그 영웅. 영웅이라 그 제목으로 영웅이요? 저기서 틀어줘요? 네. 그게 낫겠다. 화면을 가리니까 저기 앞에서 화면을
어떻게 하지? 글씨로 전하는 그 예술적 향기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글씨를 써주시고 계시는 우리 정기수 작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모든 우리 작가 회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식사하실 때나 나중에 공연 끝나면 바닥에다 깔아 놓을 거예요. 여기 매직이 있거든요. 제가 매직을 준비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센토아 소녀의 우리 회원님들, 선생님들께서 소망, 2024년 갑진년 총명의 소망을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좀 더 뜻깊은 그러한 오늘 이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상 소망은 나중에 식사하면서 적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센터 앙상블의 연주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집을 출간을 하신 우리 임상호 시인님과